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017년도 1회 전기기능사 필기. 자, 복원된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1번부터 60번까지 저와 같이 풀어보시면서, 최근의 문제 흐름도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금까지 학습한 수준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어려운 문제, 난이도 높은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규반 강의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자, 우리가 이거 두 개, 세개 모른다고, 천지가 개벽하거나 여러분들의 당락에 결정적인 좌지우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 야, 나 공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 57개의 문제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두 개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저도 자, 좀 이따가 계산을 할때 식은 다 풀어드리겠지만 이거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 하나하나 어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문제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되면은 그 뒤에 해설까지 제가 같이 넣었기 때문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또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오사발의 법칙은 어느 관계를 나타내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1번에 기자력과 자장. 그러니까 비오사발의 법칙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2번. 차속 밀도 2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6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자,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자력에 대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알려줬냐면은 차속 밀도 B 알려줬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류 I 알려줬죠. 길이 L 알려줬죠. 그다음에 각도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수 있는 식이 BIL 사인 세타 이 식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차속 밀도 얼마라고 했냐면요. 지금 2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류 얼마? 5A. 그다음에 길이 얼마? 20cm, 0.2m죠. 그다음에 각도 60도. 사인 60에 해당되게 됩니다. 사인 60이 0.866 정도 되니까 8이 16 하게 되면은 1.732 정도 되겠네요. 자, 답은 얼마? 3번. 3번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건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덕턴스 L은 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럼 답은 딱 2번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수 있습니다. 원래, 자, F,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 F는 Ni죠. 그쵸? 자, 이건 알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속을 우리가 끌어오게 된다면은 자속 파이는 R 밑으로 가서 R분의 Ni.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저항 R은 어떻게 됩니까? μs분의 L. 이렇게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거는 Li는 어떻게 됩니까? mφ죠. 그쵸? 자, 그럼 인덕턴스 L은 I분의 mφ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φ 대신에 R분의 Ni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I분의 N이 되고, 5분의 R분의 Ni가 되게 되면 요거 없어지니까 R분의 N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여기 R에다가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에다가 요거 집어넣게 되면 L분의 뮤 S N의 제곱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결국 N 값은 자, N은 무엇의 건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식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푸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시험 보는데 막 지금 컴퓨터 모니터에 막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마지막 것만 기억하세요. 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만 보십시오. 답은 2번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회로의 위상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 보시게 되니까 그림에 자, 이렇게. 자, 이쪽이 IC가 해당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이 IR.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이거 위상각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요 세타 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IR분의 어떻게 됩니까? IC가 되는 거고. 자, 그럼 I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저항에 흐르는 거니까. 이 회로가 RC 병렬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I는 R분의 V. 그러면은, R분의 V. R분의 V가 되고, 여기는 이제 C는요, 오메가 CV죠. 오메가 CV.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R분의 V하고 계산하게 되면 이게 1분의 오메가 CV니까 V분의 계산하게 되면 오메가 CR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오메가 CR이게 되면은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넘어가서 아크 탄젠트 오메가 CR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5번. YY 결선회로 해서 선간전압이 200일 때 상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선간과 상은 얼마 차이? 루트 3배 차이. 특히 Y일 때. 델타에서는 같죠. 그러니까 200 나누기 루트 3 하면은 답 2번. 6번에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번.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7번. 단상 100V에서 1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에 전압을 10% 증가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100V, 그 다음에 100W라고 합니다. 이 저항이 얼마인가요? 원래 P는 R분의 V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R은 어떻게 계산되게 됩니까? P분의 V제곱이 되게 되는 거고 P가 100W이고 전압이 100V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100옴이 되겠네요. 어떤 전열기가 있다고 하죠. 뭐 히터라고 해도 좋고 다리미라고 해도 좋죠. 자, 이런 것에 기본적인 저항이 100옴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압을 10%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전력 P는 자, R분의 V제곱인데, 자, R값은 변함이 없죠. 자, 똑같은 전열기니까요. 전압을 10% 올리게 되면 이거는 110이 되겠죠. 그쵸? 계산하게 되면 110에 제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21 되겠네요. 답 2번. 8번. C는 5마이크로패러드인 평행판 콘덴서에 5V의 전압을 걸어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자, 2분의 1에 어떻게 돼요? CV의 제곱. 자, 그러면은 2분의 1의 C값이 5마이크로패러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전압값이 5V 5의 제곱 계산해보세요. 1번 될 겁니다. 9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자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위차가 얼마큼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자 여기는 1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m죠. 자, 여기 P 지점, 여기는 Q 지점, 여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요 P 지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P 지점, VP. P 지점의 전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전위는 이게 지금 진공 중 혹은 공기 중에서는 앞에가 9 곱하기 10의 구성 상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걸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 아니에요. 제곱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R분의 Q에 해당되는 겁니다. R분의 Q, 그러니까 거리분의 Q값 하게 되면 돼요. 그럼 거리는 얼마입니까? 2m죠. 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하게 돼요. 계산해보세요.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해보시게 되면 아마 90V가 나올 겁니다. 아, 그 다음에 VQ 한번 보죠. Q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히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히터로부터 1m에 떨어진 지점의 온도와 히터로부터 2m에 떨어진 지점의 온도를 계산해서 두 개의 차이의 온도 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얼마? VP점 90V라고요. 90V. 90도. 자, 그럼 VQ에 해당되는 것은요. 이것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자, 거리는 1이죠. 그렇죠? 1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하게 되면은 이거는 18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긴 180도, 90도. 그럼 둘 차이는 얼마예요? 둘 차이는 90V. 답은 짜잔 2번 10번 아래와 같은 회로에서 3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0번 자 이것은 제가 중첩의 정리로 좀 풀어야 돼요. 잠시만요. 10번에 지금 전원이 자 이렇게 2V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V 그 다음에 4옴 그리고 3옴 4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고 해서 중첩의 정리가 무엇이냐 자 두 개를 똑같은 그러니까 이 2V 전원으로 한번 회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4V 전원으로 회로를 한번 해석한 다음에 두 개를 슬라이드 겹치듯이 두 개를 딱 겹쳐서 회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2V의 전위를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2V가 측에서 본 자 전원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4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서 여기에 3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4
4, 3. 자, 이렇게 해당되죠. 2V에서 본 거냐. 그쵸? 자,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4V에서 본 시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자, 4옴 없고, 밑에 4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첩을 정리할 때 우리가 전류 측은 개방하게 되고요. 자, 전압, 그러니까 전류원은 개방하게 되고 전압원은 단락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이제 기억하죠. 그럼 여기가 4고요. 여기가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여기가 4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일단 구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푼 것 중에서, 자, 이거 3번. 그리고 몇 번? 이거 9번. 그리고 10번. 자, 이 문제는 그냥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시험장에서 풀면요 시간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도 푸는구나. 자,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 구하겠습니다. R은 회로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두 개가 분산되겠죠. 그럼 전체 저항 R은 4 더하기 밑에 합분의 곱이죠. 그쵸? 그럼 3 플러스 4 합분의 곱 3 곱하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3, 4, 7분의 21 한 다음에 이거 4 하게 되면은 5.7, 1, 4, 옴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얼마냐? 전체 전류 I는 R분의 V니까. 자, 그러면은 5.714분의 V 값 하게 되면 2가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0.35A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 여기까지는 0.35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산되겠죠. 그렇죠? 이 비율대로. 그러면은 3옴에 흐르는 전류 이걸 I1이라고 하고 I1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전류 0.35에 곱하기 두 개를 합한 것분에, 그러니까 7분의 남의 거죠. 그렇죠? 4. 그러니까 남의 게 커야 자기 쪽에 오는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0.2A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V의 전원 가지고 흐르는 전류는 0.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힘들죠. 자, 그러면은 4V의 전원 가지고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죠. 일단 이쪽에서 본 전체 저항 R은 그러면은 4 플러스 4, 3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또 7분의 4, 3에 21. 4, 3, 아, 10이죠, 12, 그쵸? 아, 12. 계산하게 되면 5.714가 됐죠. 똑같네요, 아, 저항은.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니까 5.714분의 전압 4V 하게 되면 이거는,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0.7A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게 되면은, 자, I2 분산되는 것은 0.7 곱하기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한 것분에 7분의 그 다음에 남의 거죠. 그쵸? 4 계산합니다. 그럼 이건 아마 0.4 정도 될 거예요. 아,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0.2,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0.4.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마예요? 0.6A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0.6A가 됩니다. 답은 2번. 아, 이거 푸실 거예요, 근데? 푸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선택에 맡길게요.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인데 충분할지는 모르겠어요. 좀 마지막에 풀면 좋겠다. 그렇죠? 마지막에. 11번. 망강건전제 양극으로는 무엇을 사용하게 됩니까? 우리가 음극은 아연 원통을 사용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극은 보통 우리가 탄소 막대를 사용하죠. 3번. 12번. 긴 직선 도선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무한장 직선 도선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R만큼 떨어졌을 때 이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2파이 R분의 I 이렇게 계산하죠. 답은 2번. 전류에는 비례, 그다음 거리는 반비례. 13번. 어느 인덕턴스를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인덕턴스는 몇 배를 해줘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인덕턴스 시계, 인덕턴스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이 어떻게 돼요? Li의 제곱, 줄에 해당되게 되죠. 그럼 전류를 3배로 하게 되면요. 전류를 3배로 하게 되면 3배의 제곱이니까 이건 총 9배가 돼요. 그쵸? 근데 이것을 일정하게 하고 싶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L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9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이죠. 14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의 결합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가? 일단 우리가 결합계수를 알아야 돼요. K 결합계수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에요. 그럼 결합계수가 1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L1, L2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상호인턴스 M이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자, 또 혹은 기사에서는 가끔 어떻게 물어보느냐. 상호인턴스 M의 제곱과 L1, L2, 루트를 벗겨주는 거죠. 이렇게 같다라고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호결합계수가 1인 경우에 해당되게 되죠. 15번. 평형은 삼상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전력이 필요하면 삼상회로의 전체 소비전력은 하나에다가 3배로 곱한 거, 3P와 같죠. 16번. 배율기에 대한 거 물어보는데, 배율기는 어떤 것의 측정 범위? 배율기는 전 앞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저항을 어떻게 됩니까? 직렬로 접속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쵸? 답은 3번. 17번. 평형은 삼상 교류회로에서 Y에서 델타 회로로 바꿀 때 어떻게 되는가? Y에다가 임피던스 3배 하게 되면 우리가 델타로 변환할 수 있겠죠. 답은 1번. 18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쪽을 온도 변화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을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되게 되는데, 이런 저항 특성을 우리가 마이너스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니까 부성 저항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반도체 전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탄소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방전관, 형광등 같은 거, 방전관은 이러한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죠. 형광등에 안전기가 있는 이유, 발라스트가 있는 이유는 이런 부성저항 특성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19번, 전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시나. 전장의 세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전장의 세기는 이 R분의 V니까 이거는 볼트 퍼 메타거든요. 그러니까 볼트 퍼 메타가 해당되겠죠. 3번. 20번.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 문제 렌츠의 법칙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사실 예전에 2006년도 1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능사 1회 처음 출제된 문제, 그때의 필기 문제예요. 이거 근데 해석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이냐, 왼쪽에 있는 것에 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제가 지금 똑같이 그릴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어쨌든 전류가 흘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럼 이게 무엇이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하게 되면은 전류의 흐름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장이 이쪽에 자기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쪽에 자기장이 증가를 하게 되는가? 자석을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렌츠의 법칙에 이야기되면 이거 유도기 전력이잖아요. 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원, 직류 전원을 놓고 이 직류 전원에 만들어서 자석 이동한 게 아니라 자석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여기 유도기 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렌츠의 법칙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유도기 전력은 자석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를 방해하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증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자석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기전력이 만들어진 거고, 따라서 이 왼쪽으로 오게 된다면 방향은 몇 번 방향? 2번이 되게 되는 거죠. 2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거 재밌는 문제. 얘가 전기를 만들어서 얘가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21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220, 자속수 0.1, 극수 6. 자, 어떨 때, 자, 이것의 유기기 전력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직류기의 유기기 전력 물어보는 거죠. 자, 이는 우리가 피자파이 얘기하죠. 피자파이 60A분의 N.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죠. 그쵸? P, 극수 얼마입니까? 6. 그 다음에 총 도체수. 220. 그 다음에 자속수 0.01. 그 다음에 A. A는 병렬 회로수인데 지금 문제 괄호치고 파권이라고 되어 있죠. 파권일 때는 무조건 E 집어넣어주고 총 회전수 1500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165 나올 겁니다. 3번. 22번.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벨트를 만약에 풀렸을 때 무구속 상태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죠. 23번. 트라이액의 기호는 3번. 24번.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규소광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무슨 손? 와리선을 줄이기 위해서. 4번. 25번. 동기조산기를 부중열자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 이번 회차에는 동기조산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V특성곡선, 위상특성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V곡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 자, 이쪽에 계좌전류죠. 그쵸? 그 다음 이쪽엔 전기자전류죠. 자, 이렇게 해당되게 되는데, 자, 이때 코사인 세타, 역률 얼마입니까? 가장 낮은 지점, 전기자 전류가 가장 낮은 지점이 역률이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우측은 이것을 우리가 과보상이라고 하고, 이쪽은요, 과여자죠. 과여자.
자, 이쪽은요, 부정여자라고 하게 되죠. 과여자로 하게 되면요, 콘덴서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진상이죠. 그때 부정여자로 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부정여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리액터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부리 그렇게도 외웠죠. 26번. 다음 중 동기기의 안정도 향상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크게 한다? 임피던스가 여러분 커야 좋은가요? 임피던스는 커서 좋을 일이 없죠.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런 것들은 다 작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안정도를 높인다고 하는 거는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회로를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때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얘기죠. 27번. 다음 중 변압기의 권수비 A에 대한 식이 바르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27번. 권수비에 대해서 한번 보죠. 권수비 A는 2차측분의 1차측, V2분의 V1, 그 다음에 I1분의 I2, 자, 그 다음에 루트 이제 씌우게 돼요. 자,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 그 다음에 뭐 루트 L2분의 L1, 뭐 R2분의 R1,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1번만 맞는 거고, 2, 3, 4 다 틀린 거네요. 28번.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전동기 M의 전류 방향이 올바른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H브릿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 교류가 입력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SCR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그리겠습니다. 좀 생략해서. 자, 이런 방향. 그 다음에 S2가 자, 이런 방향. 그 다음에 S3은 이런 방향, S4는 이런 방향. 여기 이제 M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 1, 2, 3, 4가 되죠. 자, 만약에 입력되는 전원이 교류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되면은 자, 이렇게 도통되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위에가, 밑에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류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즉 여기를 A라고 하고 이쪽 포인트를 B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는 항상 A에서 B로 흐르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항상 A에서 B로 간다. 29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분산 기동,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 쉐이딩, 이렇게 반, 콘, 분, 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쵸? 답은 3번. 30번. 변압기를 델타 Y에 결선한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Y 델타이든 Y 델타이든 그 다음에 델타 Y이든 자 그것이 YY 델타 델타가 아닌 이상 위상각이 몇 도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30도의 위상각 차이가 나게 되죠. 1번은 잘못된 얘기죠. 31번. 교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2016년 5회 때 CBT 시험에서도 나왔던 그러니까 딱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CBT는 문제가 다 달라요. 자 잠깐 CBT 설명하자면 여러분 CBT 시험 보러 딱 가면 옆에 같이 전기기능사 치러 오신 분도 나랑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예? 하지만 문제 은행은 같은 은행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문제 번호 달라요. 옆에 있는 분 컨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정행위가 급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때 2016년 5회 때도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게. 자, 어떤 특성이 있죠? 자, 앞에 회차 혹시 해설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이죠. 32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 20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강화 5V 하게 되게 되는데 자, 반파라고 이야기해요. 반파. 반파를 해서 전원을 얻게 되면은 입력에다가 0.45로 곱한 것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출력이 200V래요. 그 순저항 감소가 5V고 그러면은 205V를 얻고 싶은 거예요. 205 나누기 0.45 하게 되면은 몇 볼트를 입력해야 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455 나올 겁니다. 33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저절을 가장 작게 흐를 때. 전기저절을 가장 작게 흐를 때 이때 역률 얼마예요? 1. 34번. 전기자 지름 0.2m의 직류 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의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기기 이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주변 속도라고 해서 주변 속도 V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πd60분의 n. 근데 이게 식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눴으니까 초당 회전수가 되죠. 파이 d 하게 되면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름 곱하기 몇 번, 1초에 몇 번 도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는 3.14죠. 그 다음에 직경, 지름이 0.2m라고 했으니까 0.2고요. 그 다음에 60분의 n. 총 회전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1800. 그렇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8.82m/s 정도 나올 겁니다.
35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치를 2V라고 하면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얼마큼이 되는가? 반파는 0.4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45를 계산하려면 얼마입니까? 아, 5분의 루트 2. 지금 보기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이것이 바로 0.45거든요. 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36번. 직류기는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전압 변동률을 한번 보죠.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브 앞빼기 전격.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하려면은 전격이 오히려 더 무브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복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2번. 37번. 변압기로 쓰이는 절연료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점도라고 하는 건죠. 점성도. 끈적이는 정도죠. 그렇죠? 점성도는 작아야지 좋은 거죠. 크면 안 돼요. 그렇죠? 1번. 잘못된 거죠. 38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단자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예자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자, 이거죠. 바로 이 V곡선에 대한 설명이죠. 회전자 예자전류. 그러니까 계좌전류를 변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률도 바뀌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류도 바뀌게 되는 거죠. 전기차 전류 그다음에 위상 역률도 바뀌게 되는 거죠. 39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보조건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삼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 자장을 스스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장치 없이 기동이 가능하죠. 회전 자장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단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기동을 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보조건선을 이용해서 기동 토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회전 자장을 얻기 위해서. 40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는 것은 어느 것인가? 우리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거 40번인가요? 40번. 슬립.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속도. 자, 0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분자가 빵일 때. 즉, ns와 n이 어떨 때? 같을 때.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죠. 그쵸? 1번이죠. 40번. 합성 수직항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 좋은 얘기고, 2번 좋은 얘기고, 3번에 근데 3m?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죠. 관의 지점 간의 거리. 자, 일단 합성 수지 1.5m. 다음에 금속관 2m. 에자 2m.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1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이거 외워야 되겠죠. 우리가 암기할 거. 지점 간의 거리. 아, 3번은 잘못된 거죠. 3m는 아니에요. 1.5m입니다. 42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사용전압 몇 볼트? 몰드라고 하는 거. 400볼트 미만. 저압에서 사용되죠. 43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이중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원래 곡률 반지름 몇 배입니까? 6배죠. 그렇죠? 그런데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는 3배로 완화되는 거고요. 그런데 케이블인 경우 단심일 때 이때는 강화돼서 오히려 곡률 반지름 몇 배? 8배가 되게 되는 거죠. 44번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전로의 접지공사. 자,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일적의 접지를 몇 종으로 하게 되는가 2차 측에. 근데 이 기억해야 될 거. 자, 특고압일 때 몇 종이에요? 1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고압에 해당되게 되면 몇 종? 3종에 해당되죠. 답 3번. 45번.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자, 노면상 시설해야 될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횡단할 때 5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압일 때에는 6m가 되는 겁니다. 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압일 때 만약에 지장이 없다면 3m, 고압인데 지장이 없다면 3.5m. 46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할 때 경관. 철탑의 일반적인 지지 경관은 600m입니다. 600m. 근데 고압 보안 공사일 때는요. 조금 더 길이를 단축해서 400m까지 가능하죠. 400m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37번. 마그네슘 분말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의 저압 옥내 전기 설비 공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폭발할 우려가 있을 때 오직 하나만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때는 뭐예요? 금속관. 사실은 두 가지 가능해요. 금속관이랑 케이블도 가능해요. 근데 케이블일 때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속관만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죠. 48번. 다음 그림의 접속은 무엇이게 되나? 다 끝부분을 다 마무리한 거죠. 그렇죠? 왼쪽은 터미널 종단이고 오른쪽은 직구리 종단이죠. 그러니까 둘 다 3번의 종단 접속을 설명하는 겁니다. 49번. 배전용 기구인 COS
기구의 용도로 알맞는 것. 과전류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기구 교체가 용이하도록 변압기 1차 측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단락 보호용으로도 사용되죠. 4번이죠. 450번, 지중저설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떻게 되는가? 중량물에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1.2m 이상 매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량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는 0.6m로 가게 되는 거죠. 51번, 철탑의 강도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상시 상정 하중의 계산에 사용되는 풍압하중에 의한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탑을 설계할 때 상정 하중을 계산하게 되는데, 수직 하중, 그 다음에 뭐 수평 횡하중, 그 다음에 수평 종하중,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수직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전선 무게, 전선의 자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음이 얼었을 때 전선에 부착되는 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빙설 하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좌굴 하중, 이건 아닙니다. 452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형애자라고 하게 되죠. 그쵸? 혹은 지선애자. 예전에는 옥애자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제 전주가 있게 되고, 자, 지선하게 되는데, 중간에 넣는 애자. 이걸 우리가 구슬옥자 써서 옥애자라고 했는데, 한자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쓰지 않고, 지선애자, 혹은, 우리가, 구형애자,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53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때, 애자 아까 몇 미터라고 했어요, 제가? 보이십니까, 여기? 애자 2미터라고 했죠, 그쵸? 답 3번. 54번, 저압 배전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할 때 사용되는 장조형 사제. 아, 이거, 이런 거. 자, 전주가 있어요. 전주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사용되는 거. 전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레크라고 하죠. 레크. 2번. 55번. 조명기구를 일정한 높이 및 간격으로 배치하여 방 전체의 조도를 균일하게 사용할 때, 뭐 공장, 사무실, 백화점. 일정한 조명, 일정한 조도를 가진 것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높이에 설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죠. 50번, 전격전류가 30A인 저압전로에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할 때, 자, 두 배의 전류에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가 30A 이하일 때는요,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다음에 두 배의 전류가 흐를 때, 서로 두 개를 나누게 되는데,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는 60분 이내에 차단되어야 되고요, 두 배의 전류가 흐를 때는 2분 이내에 차단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57번. 일반적인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연동선이 제일 좋아요. 연동선이 5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경동선은 55분의 1.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전선은 3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 58번. 합성 수직관, 애자, 금속관, 케이블 배선이 모두 가능한 곳은 어디가 되는가? 1번. 건조한 곳. 화약고 같은 곳은 우리가 금속관이나 케이블 이런 것밖에 사용 못하죠. 그렇죠? 근데 애자.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것은 건조한 곳,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 위험성이 떨어지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가 될 수 있죠. 59번, 저압격폐기를 생략해도 무방한 장소. 자, 1, 2, 3번은 우리가 다 넣어야 될 장소예요. 그런데 3번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때, 물론 앞에 조건이 있죠. 그렇죠? 어떤 거 과전류 차단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답 3번. 60번, 금속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전선관 규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정규반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후짝, 박, 홀. 후광전선관은 짝수, 박광전선관은 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봐도 일단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2번. 왜냐? 홀수로 나오는 거는 박광전선관의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죠. 후광은 뭐 14, 16, 22, 28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17년도 1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 CBT로 시험이 바뀐다고 했을 때 저도 염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CBT로 시험이 바뀔 때 혹시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까, 혹시 좀 이상한 문제를 많이 꼬지는 않을까, 좀 이런 염려 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BT 문제를 저희 다산 에듀 전략 분석팀에서 분석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CBT로 문제의 시험 치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전기공학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더 기본적인 베이스를 더 두텁게 까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기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산에듀에서의 정규반, 그 다음에 다산에듀에서의 CBT 문제, 다산에듀의 CBT 모의고사 문제, 다산에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교재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흘러나온 문제들, 출제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공학적 사고를 근거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산의 뒤에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합격 바로 손에 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강의 오늘 마치겠고요. 또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